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방송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래서 방송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6월이에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있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벌써 말씀을 좀 드릴까요? 첫 번째는 유튜브 들어보시면 1인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용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정치나 시사, 여행, 뭐 맛, 뭐 등등등등 심지어 역사 교육이라든가 뭐 물리 이야기 등등 굉장히 정말 양질의 좋은 것들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효기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효기심이에요. 효기심. 예, 역사 이야기. 역사.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는 역사 이걸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 센세이셔널하다 정말 어떤 시대의 변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냐면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1인 방송의 특징. 첫째, 지금 이제 2019년 6월 기준이에요. 6월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영상 편집 수준, 편집과 콘텐츠의 품질이 기존 방송사보다 전혀 못지 않습니다. 예? 전혀 못하지 않다. 아는 수준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죠. 특히 두 번째는 이 SNS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의 파급력이 종래 기존 방송사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향력이 종래 방송사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좀 막강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K-POP입니다. K-POP이고 특히 BTS,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된 그 확산하게 한 저력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유튜브의 영향력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송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방송의 패러다임이 전환.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 위주의 방송이라고 하는 그죠? 방송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관계에서 방송사에서 소비자, 생산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인 생산 소비자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느새 이루어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리고 뉴스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방송의 특징입니다. 뉴스의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어떤 예전에는 종이신문 플러스 방송사에서 뉴스를 보급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것을 소비만 했던 것이 이전의 패러다임이죠. 이전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포털에서 취사 선택을 하고 뉴스 그 소스를 그런 다음에 또한 소비자들이 댓글로서 평가하는 댓글로 평가. 그래서 심지어 뉴스 본문은 보지 않고 댓글부터 보는 제목과 댓글만 소비하는 그런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뉴스 보도의 패러다임도 전환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환된 상황에서 공간웹 기반의 방송 시스템, 뉴스 시스템을 어떻게 한번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유튜브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웹 방식은 유튜브와는 좀 다르게 또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공간웹 기반에서는 콘텐츠 생산은 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한
의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시당초 이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서 유로에 한 거죠. 그래서 환경면에 속한 사람들과 환경면에 속한 사람들끼리 환경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패치워크 같은 경우도 볼 때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게 채널이잖아요. 이런 채널들이 지역 공동체 단위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면은 환경면 단위에서 이런 채널들이 구성되고 채널은 말 그대로 채널입니다. TV 채널 할 때 그 채널이에요. 그리고 제주시는 제주시 단위로, 제주도는 제주도 단위로 구성이 되고 한국은 한국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1 만약에 생산자들이 특정 읍면 동에 거주한다 하면은 그것은 그 수풀이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수풀의 채널에 등록. 그죠? 그렇지 않고 생산자들이 광역 지역에 거주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채소 지역의 채널에 등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만든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그렇죠? 영화를 만들기로 했는데 영화 제작자들이 전부 다 환경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배우도 환경면, 감독도 환경면, 뭐 편집도 환경면에 거주하는 누구라 그러면은 그것은 그 영화는 환경면의 채널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블랍 형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어럽에 거주한다. 제작진들 중에. 그러면 환경면과 에어럽을 포괄하는 최소 단위의 수풀은 제주시가 되겠죠. 따라서 제주시 수풀에 그 컨텐츠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한다. 그럼 서울과 제주도를 포괄하는 최소 단위는 한국이죠. 따라서 한국의 채널에 등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일본이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최소 수풀인 아시아 수풀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기본적인 컨텐츠의 등록 메커니즘, 생산과 유통 메커니즘입니다. 컨텐츠 생산과 유통 메커니즘. 유통 메커니즘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생산된 컨텐츠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 평가와 확산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 다시 패치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에는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좋아요 버튼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크 있죠? 라이크. 요 라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라이크가 지금 현재 1이잖아요. 이게 또 추가됩니다. 한번 추가하니까 2가 되었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컨텐츠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죠? 지역 컨텐츠를 지역 사용자가 평가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그 평가 점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이른바 베스트가 되죠. 이른바 베스트 평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상위 수풀로 전달.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세계 전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컨텐츠들이 세계 전역이 공유하는 채널에 등록. 이른바 세계 채널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유튜브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유튜브와 거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조회수나 평가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것은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유튜브는 대 스페이스 웹 기반. 유튜브는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구글이 개인 자산입니다. 유튜브는 구글의 개인 자산이고 사적 자산이고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구글만 이용합니다.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빅데이터를 구글만 이용하는 것이고 스페이스 웹은 그렇지 않죠. 스페이스 웹은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컨텐츠는 생산자의 소유이고 빅데이터를 세계가 공유한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미 다 뭐 거의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컨텐츠를 생산자가 소유하는 것까지는 간단합니다만은 빅데이터를 세계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을지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그게 방송청입니다. 그렇죠?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이 없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해야 됩니다.